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기사일 거를 일단은 진행해 봐. 갑주 말고 요왕부터 가라고? 공략이 그렇게 안 나와 있어. 일단 공략대로. 난 어스키님을 믿어. 그렇게 가라고 한 이유를 항상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오오 요샹. 여기 뭔가 애들 이상해. 안돼 안돼 안돼. 야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구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구요. 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망했다. 개망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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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킬각 나와 킬각 나와. 위험해 위험해. 오우. 다시 한번 들어오세요. 다시 한번 들어오세요. 일단 화토불까지만 버티면 돼요. 화토불까지만. 화토불까지만 버티면 돼. 화토불 얼마 안 남았을 거야. 야 방패 개오지네 이거. 이 자식을 뒤를 잡아야 되는데. 왔다.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얘가 약간 움직임이 좀 보인다. 느려 느려. 굉장히 느려. 그 다음에 전진해서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화토불이 있대 이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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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요. 일로 안으로 들어가면 화토불이 있는 것 같고요. 추가템이나 뭐 이런 거 페이크는 없겠지? 오케이. 야, 화토불이 있다. 해내자. 그쵸? 여긴 것 같은데. 오케이, 화토불이 있네요. 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상자 로스릭의 왕자의 세트가 있다네요. 오,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그 템이구나. 지금 미믹인 줄 알았어. 기도의 후드? 잠깐만. 아, 이게 그거야? 그래?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이상한 소리가 나 무섭게. 자, 쇠기석 덩어리 나이스. 쇠기석 덩어리. 오우 쉣. 자, 그 다음에 이제 쟤네들이 있는데, 자, 궁수도 좀 있는데 사이드로 좀 빼서 잡죠. 아 잠깐만, 나 에스트병 충전을 안 했네. 나 바보다. 야 에스트병 충전하고 와야지. 야 옆에서 누가 나도 같이 쉬죠? 나 같은 자식 있었어요. 상자에 쇠사슬을 보면 된다고요? 아 그래요? 이게 쇠사슬이 있는 애들은 그냥 상자구나? 그러면 좋은 팁이네. 어스키님이 이트로 유명한 분이라고? 두 번 도전하시는 분인가요? 근데 나는 어스키님 공략 보고 실제로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을 하는 게, 그분도 이트로 잡는다 상당히 유명하다는 소리 들었는데, 내가 1트나 제로트에 잡은 왕이 상당히 많아요. 얘가 답답하지. 나 같은 애가 어떻게 가서 왕을 죽일까. 이렇게 이것도 만다이 뜰 때도 체력 다는 앤데. 그런 생각 들잖아 솔직히. 그분의 공략이 그만큼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제가 홍보 많이 해드렸으니까 또 나중에 또 어스키님 방송에서 날 많이 홍보해 주시겠지? 잠깐만 뭐 많다 뭐 많아. 야 왼쪽에도 숨어있네 이 자식들. 잡아 잡아. 오케이. 이런 것 때문에 공략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이런 함정은 내가 몸이 적응돼야 돼. 이런 함정 따위는 몸이 내가 적응이
돼야 된단 게. 오케이. 지금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는데. 오. 길이 많아요. 자. 스탑. 일단 스탑. 일단 스탑. 일단 스탑. 위에 있는 애들 먼저 잡는 게 낫다네요. 일단은 위에 있는 애들 먼저 잡읍시다. 다 잡긴 했는데 없어 보이는데.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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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우 샥. 저기 또 애들 있구나. 자,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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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수 하나 잡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끼 나온다 도끼 나온다. 크, 신났어 신났어. 딸일지 모르고. 너는 이 자식아. 오 세다 오 세다. 그러나 4타까지. 오 4타에도 안 죽어? 야 이럴수가. 어? 나 치료 안돼. 집 가야돼 이거. 오오 잠깐만 일로 가면 안되는데. 뒤졌다. 야야야야야 난리났다. 야 뒤졌다. 와 큰일났다 진짜 큰일났다. 와 저기 또 뚱뚱이가 한 명 나오네 저거.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못올걸? 어 핫도풀 있는 데까지 침범하는 애가 있구나. 어, 아 길은 딱히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어차피 길은 다 알아서. 오히려 덱. 오 샹도 포키. 와 여기까지 들어와? 야 배때기 쑤셔. 이건 큰일났다. 뭐야 뭐야 치료야? 오우 야 이거 뭐야 법사였어? 왜 샹? 야! 오 쉣! 와 야 가만히 있어봐. 와 이 자식 뭐야 이거. 죽었다. 와 오진다 얘. 와 체력 엄청 먹었어. 체력 엄청 먹었어. 아 체력 많이 먹었네. 쟤는 내가 공략을 못 봤어요. 여기서 발동될 거라는 생각 내가 못 해가지고 바로. 오케이 일단 여기 먼저 전에 위부터 털자. 자 올라가자. 뒤잡을 생활하라고? 뒤잡을 생활하라는 얘기는 나에겐 아니야. 난 무조건 맞다이지. 일단은 아래에 있는 애들도 같이 털어주겠습니다. 일단 위에 있는 애들 다 잡았고요. 그 다음에 야 너 일로와봐. 아 안되네. 오씨 망했다. 오케이 잡았다. 잡았어. 템파밍. 함정 있는 거 아니야? 가드 가드. 이럴 줄 알았다. 함정 많을 것 같아. 함정 많을 것 같아. 잘 봐가면서. 어 뭐야 위에서 뭐 또 던지는 자식이 있네요? 아 저기 잠깐만 저 자식 먼저 제거를 해버려야겠는데. 더 위로 올라가. 아예 위를 다 쓸어버려야 돼 이거. 자 여기를 한번 살펴볼까. 어? 핫도뿔 있네? 오 되게 핫도뿔이 금방이다. 되게 금방인데? 잠깐만 이거 올라가는 방법이
잠깐만, 여기는 아니고 저 자식 저거 잡을 방법 있을 텐데. 됐어, 그냥 무시합니다. 됐어, 그냥 무시하고 템 먹고 빠집니다. 그냥 템 먹고 그냥 빠집니다. 어어어어어어! 오, 이 자식 봐라.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자, 사다리 없나? 이런 데 이제 사다리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정말 다행히도 화토불이 생각보다 금방 있었어요. 자, 여기 화토불인데, 자, 그 다음에 뭐야, 벌써 공략 한 페이지가 끝났어. 자, 금방금방 깨네. 그 다음이 이제 용사냥꾼 갑주 얻으러 가는 건데요, 좌측 계단으로 여기서 올라가야 된대. 여긴가 보다. 여기를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나 본데. 아니다, 좌측 계단이라 그랬으니까 잠깐만요. 오, 뭐 이런데 계단 있나 볼까요? 아, 여기가 이렇게 또 계단 있군요. 일단은 파밍을 다 합시다. 여기 있는 템들이 있으니까. 당분간 화토불이 없어. 이제 집에 한번 갈까요? 집에 한번 가. 왜 집에 가야 되냐면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아. 강화 가능할지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하고. 자, 보자. 그르르르 그르르르 그르르르. 무기 강화. 개모직 생겼네 이거. 자, 쇠기속 덩어리가 한 개 더 필요하네. 한 개가 모자르네. 아깝네. 오케이. 소울 먹어주고. 야, 스태미너 30 이상 안 찍어도 되지? 4타이즈 나오거든? 이제 체력 찍을까? 근력도 괜찮은데 뭘 찍을까? 일단은 생명력을 찍고 싶긴 한데 지구력은 30이면 충분하겠지? 생명을 찍자. HP 쪽을 찍는 게. 지금 HP 많이 없어. 생명. 집중력? 안 찍어. 나 그거 안 써. 나 다른 건 안 써. 나 다른 거 안 써, 나. 나는 그냥 공격만 하기 때문에 뭐 딱히 다른 건 안 써요. 만화나 이런 건 아니죠. 일단 체력. 오케이. 여긴가? 용의 연병장. 어떻게? 또 나온대 걔네들. 그 무시무시한 친구들이 또 나온다고 하는구만. 이 왼쪽으로 가면은 기사 있다네. 오케이. 쟤야? 야, 잠깐만. 켜져 있나? 로건 자동 변경. 공격 자동 포착. 공격 방향 이미 제어. 이건 뭐야? 이건 오프하는 게 낫겠지. 왠지 저 간지나는 자식 쟤 같은데? 쟤인 것 같아. 오, 얘 칼 개 멋있어. 얘인 것 같아. 뭐 뒤진 거요? 우와. 야, 이 칼 내 칼 하면 안 돼? 칼 개 멋있어. 칼 개 멋있네. 응?
살아있네. 살아있어. 또 살아있어. 뒤잡. 패링 데미지가 이거밖에 안 나와. 오케이, 이 정도면 이득 많이 봤어. 진짜 이득 많이 본 거고. 오케이, 끝났. 오케이, 얘네들은 딱 양손으로 잡아줘야 될 때가 있어. 그레이트 랜스 이거는 쓰진 않을 거기 때문에 딱히 보지 않겠고요. 자, 일단 얘를 잡아주고 중앙으로 가야 된다네요. 길이 개 난잡하게.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용이야? 허! 좀 저 용 자고 있어. 용 살아 있어. 자, 얘네들이 다가가면 불을 내뿜는다네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아이템을 먹어야 된다는데 쇠기석 덩어리가 있대. 와, 이거 꼭 먹어야 되는 템이네. 재빨리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오, 잠깐만, 여기야? 설마? 여기 맞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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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 그래, 여기다 여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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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자, 그다음 길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덩어리 먹고. 아, 여기 밑에 망자 녀석이 있대. 누가 있어? 없는데. 어, 야, 얘 여기 괴물 뭐 변신하는 애 있대. 아, 쟤야. 와, 조졌다. 야, 망했다. 야, 망했다, 망했어. 아, 저 변신하면 진짜 오지는데 저거. 아, 저 변신시키면 안 되는데 저거. 이게 변신하면 장난 아니야. 어어. 야, 이게 한 마리가 아니었어? 너무했다, 니네. 와. 축사 스킬 있어? 한 대 때리고 빠져야 되나? 아, 이거 지금 내 칼로 굉장히 좀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잡아버렸어. 맞더라도 이건 잡을 수밖에 없었어. 큰 쐐기적 파편 주는구나. 일단은 저 자식까지 잡아야 되니까 잡으러 갑시다. 쟤를 화염병 던지면 좀 나은가? 에이, 방어가 쉽게 되가니요. 나는 방어를 하면서 잡는 스타일이 아니야. 자, 얘 먹어주고. 어, 쐐기적 덩어리 나이스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줘? 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네. 아이고. 자, 간다. 뒤질 것 같은데. 어! 아! 오, 살았! 살았었어! 이런 젠장. 아, 살아있었네. 아, 나 살아있는지 몰랐어. 나 죽은 줄 알았어. 살아있었잖아. 이런 이 자식들.
잠깐만. 저 친구는 굳이 죽일 필요 없지? 오케이. 자, 다시 내려갑니다. 자, 다시 내려갑니다. 내 소 저긴데. 와, 야무졌다, 야무졌어. 빛나는 쐐기사. 잠깐만, 잠깐만.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나머지 하나도 그냥 잡을 수 있는 공략이 있을 수도 있어. 아, 오케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가서 여기까지 먹고, 오케이, 이렇게 바로 나가서 저기서. 아, 늦었다. 아, 늦었어요, 늦었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체력 많이 안 들었으니까요. 오케이, 좋아. 자, 시작하자고. 에이, 제거! 너 화염이 약점이란 얘기 들었어! 어우, 개쎈. 오우, 개쎈. 개쎈. 마무리. 됐어요. 죽었고요. 어, 돈은 많이 주네요. 돈은 많이 줘. 큰 쐐기적 파피언 줬고요. 그 다음에 잡았으니까 안으로 여기 들어가서 어 이제 여기에 숨겨진 그런 박스가 있다네요. 박스 뒤쪽에 템이 있대. 이 안 매복이 있다고? 잠깐만 잊어봐. 아 이건가 본데. 어 벼락한 거 이건 뭐 어디다 쓰는 템이냐. 자 그 다음에 항아리를 획득하고 안쪽에서 우측으로 트면 쐐기적 도마뱀이 있는데 미끼가 있다네요. 어 조심해서 가봅시다. 그러네요. 자 매복이 있다 하니까 최대한 가드를 해가면서. 어 여깄네. 우와 이 자식 봐라. 어 이렇게 뒤에서도 나오네. 확실히 4타 때릴 수 있으니까 그레이트 소드가 4네. 이게 뭐 내가 놀래도 어 각이 나오네. 자 계속 전진하면 뚱보맨이 나온다네요.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오 뭐야 뒤에서 나왔다. 아! 아 이거 아니다. 가만 있어봐. 아 이런. 아 이런 자식들한테 이렇게 피를 많이 까요. 자 막아. 이런 애들은 거의 첫타 막아주면 될 것 같은데. 끝났죠? 오케이. 어 그레이트 소드가 느리지만 데미지가 세가지고 에스트 병을 써도 결국. 어 잠깐만 저 화토뿔인가? 아 여기가 아까 저기랑 저거구나. 돌아서 온 거네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뚱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제대로 게임 하자고. 좀 진지하게 하자고. 어디야? 저기 좀 진지하게 하자고. 들어와 들어와. 뭐야 멍청아 뭐해. 와 오진다. 오우씨. 와 좁은 곳으로 가니까 기술을 바꿔버리네. 큰일났다. 우와 아 저 자식 저거. 안돼 안돼 안돼. 오케이 뒤잡았다. 아 뒤잡되네 이거. 끝났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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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오케이 쐐기적 파편 먹었고요. 도움이 될만한 힌트 문자를 남겨요. 좋아요 받은 사람은 보스전이나 어디서든 피가 쳐요. 좋아요 받으면? 무슨 말이에요? 좋아요를 받으라고요? 유튜브?
좋아요를 받는 게 무슨 말이야? 오케이. 자, 잡아주고. 어, 또 저 친구가 또 있네. 오케이, 혼내줍시다. 자, 떨어지면서. 어, 피도 얼마 없겠지. 오케이. 호평 받으면 피가 찬다고요? 무슨 말이야? 내가 그 글을 쓰면? 내가 그 글을 썼을 때? 그러니까 이걸 내가 작성을 하라는 얘기야? 그런 짓은 안 해요. 어, 그건 필요 없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지금 제가 피가 차는 게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한번 보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밑엔가? 가만히 있어봐. 다시 올라가야 되나? 아,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된대요. 아, 그 다음에 화톳불로 가야 된대. 어, 화톳불로 가야 된대.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화톳불로 오고. 아, 지금까지는 서브였네, 서브였어. 지금까지 했던 건 서브였네. 템을 먹기 위함이었고, 다시 올라가는 게 원래 길이네요. 잘 됐다. 피 채우고 다시 가고. 저는 사실 원래 훈수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내가 왜 그러냐면은, 내가 왜 단호박처럼 얘기하냐면은, 제 스타일 자체가 훈수를 안 좋아해요. 그리고, 호평이든 악평이든 뭐, 그런 게 상관없는 게 이미 아이템도 다 있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어차피 공략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청자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다크 소울 3 특히 전문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나는 되게 멍청하고 그 사람들을 잘 알고 내가 뭔가 계속 끌려다니면서 내 멘트를 못 쳐요. 그래서 제가 훈수를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훈수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안 듣는 거, 여러분들 싫어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싫어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오케이. 진행 면에서 어차피 진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훈수를 안 들으려는 거예요. 진행에 문제가 없는데 진행에 문제를 주지 않기 위해서 더. 오케이. 자, 강화 갑니다. 자, 8강까지 이제 강화 갑니다. 오케이. 쇠기석 덩어리 이제 4개 더 있으면은 9강 들어가는구나. 데미지가 이제 400이 넘나? 400.